아무래도 시장이 급락하니까 어때요? 힘이 많이 빠지실 거예요. 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제 반등을 했을 때는 정말 투자 심리가 그 최악일 때 그때 이제 급반등을 했거든요. 예전에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때 뭐 지수가 그러면 1400? 이 정도까지 아주 쑤셔 박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급반등을 했어요. 그때 하락할 때 정말 끔찍했죠. 아무 이유 없이 종목이 막 하한가에서 막 출발을 하고 정말 악재 없이도 그냥 15% 마이너스로 일단 찍고 시작하고 그런 장이었습니다. 얼마나 패닉이었냐면 매수 호가랑 매도 호가가 없었어요. 아예. 원래 이제 종목을 매매할 때 매도 호가가 빽빽하고 매수 호가가 빽빽하고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 막 터졌을 때 그때는 너무 불확실성이 크고 세계적으로도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종목이 하락할 때 뭐 추세로 하락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갭을 만들면서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호가가 엄청 비어요. 매도 호가도 없고 매수 호가도 없어요. 조금만 팔면 그냥 급락이고 조금만 사면 급등인 거예요. 그런 이제 공포 심리가 지났을 때 결국은 반등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때요? 공포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주 공포의 뭐 극한까지 왔다 이런 느낌은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바닥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것도 펀더멘탈로 판단하기 힘들면 뭘 보자? 추세를 보자.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파악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지표를 보시기가 힘들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보자? 추세를 보자. 아주 단순하게. 5일 이평선만 보셔도 괜찮아요.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이 5일 이평선 위로 올라오면 오케이,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열렸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 전에는, 네, 그 전까지는 추세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통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조금 더 심플하게 너무 복잡하지 않게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항상 추세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전략적인 부분인데 지금 이제 코스피 선행 PER이 9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저평가는 맞긴 합니다. 근데 지금 PER은 부정확하죠. 왜냐하면 지금 실적 컨센서스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PER이 낮다고 해서 딱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만큼 낮아진 위치까지 왔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PBR도 지금 코스피 기준 0.91배 정도입니다. 1배 밑으로 하회한 적이 별로 없는데 1배 밑으로 하회했을 때는 시간을 두고 항상 회복을 했어요. 0.91배라는 것은 여기서 코스피가 10% 올라와줘야 평균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팍 올라가서 10% 맞춘다 이 얘기는 아니죠. 여기서 횡보할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PBR 100까지는 분명히 맞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어쨌든 하락할 때 모아가는 전략을 짜시는 것은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모아가는 전략을 혹시 짜시게 된다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낫죠. 지금 중소형주는 뭐 반대매매라든지 신용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모아 가시려면 이왕이면 실적주, 이왕이면 대형주 이런 쪽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을 짜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부분이죠. 네, 국내 증시의 5일선 안착 시기를 주목하자. 이것도 헷갈리고 저것도 헷갈린다. 그러면 추세를 보세요. 자, 지금은 누가 뭐래도 하락 추세입니다. 5일 이평선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좀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세요. 자, 발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발바닥은 지나야 발바닥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딱 보면 여기 발바닥 있네 알잖아요. 근데 주가는 아니에요. 지나고 나야 여기가 머리였구나, 여기가 어깨였구나, 여기가 무릎이었구나, 여기가 발바닥이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항상 눈으로 확인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선행 매매 하지 마세요. 많이 빠졌네? 이제 반등하겠네? 매수하자. 많이 올랐네? 이제 꺾이겠네? 매도하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닥 찍고 반등하는 거 눈으로 보고 매수하시는 거고요. 고점이었다가 꺾이는 걸 보고 매도하시는 겁니다. 최저점에서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고점에서 매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합니다. 저도 못하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도 수익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힘든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려면 계속해서 공부하고 시황에 대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이런 어려운 시장을 좀 극복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별 매매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제가 런앤런에서 했던 교육 영상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영상 보시면서 차분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나에 대한 종목 궁금증이 있어요. 이러신 분들도 다 들어오세요. 주식에 대한 어려움 같이 나누면서 제가 충분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드릴 수 있는 자료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들어와서 함께 하시고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 거예요. 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제가 있는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주말에는 푹 쉬셨다가 평일 장중에 시황과 교육 관련된 정보들 많이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